싱그러운 자연과 파란 하늘로 가득한 요즘, 진주에서 만날 수 있는 힐링로드를 소개해드릴 건데요. 산책도 하고 아름다운 풍경도 볼 수 있는 진주의 명소들, 바로 만나보시죠.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장소는 강주 연못입니다. 강주 연못은 진주 정촌면 예아리에 있는 연못으로 현재 생태공원으로 조성되어 있는데요. 진주는 신라부터 고려시대까지 강주라고 불렸었고, 고려시대에는 지리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군사를 주둔시켰는데 여기가 바로 강주진영이 설치되었던 자리라고 합니다. 유서가 깊은 곳인 만큼 주변 경관도 뛰어났는데요. 연못엔 연꽃들이 빼곡하게 자리 잡아서 이색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연꽃을 가까이서 볼 수 있도록 조성된 데크길도 있고 꽃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안내판이 있으며 곳곳에 사진 찍기 좋은 포토존이 있어서 인증샷도 하나 남겨보면 좋겠네요. 연못 주변에는 이렇게 산책하기 편한 길도 있고 잠시 나무 그늘에 앉아서 쉬기도 좋으며 천천히 걸으며 힐링하기 좋은 곳입니다. 뒤편에는 이렇게 멋진 카페들도 있어서 함께 둘러봐도 좋겠네요. 다음으로 소개할 장소는 가좌산 둘레길입니다. 진주시 가좌동에 있는 이곳은 연암공대 바로 앞에 있는데요. 가좌산 둘레길을 강력 추천드리는 이유는 산림청 선정 걷기 좋은 명품 숲길 30선에 선정된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도심 속에서 자연 그대로의 풍경을 만날 수 있고 산책하기 좋은 길들이 쭉 이어지는데요. 길을 따라 올라가면 울창한 숲과 빼곡하게 서 있는 대나무를 만날 수 있습니다. 잘 조성된 데크길을 따라서 이렇게 대나무 숲을 볼 수 있는데요. 이곳의 환상적인 주변 풍경들이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에 들어온 느낌을 받게 합니다. 걸음을 조금만 옮겨도 이렇게 다양한 풍경이 나와서 사진 찍고 구경하기에도 정말 좋고 명품 숲길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가지런하고 아름다운 풍경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산책하기 좋아하신다면 가좌산 둘레길 강력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장소는 남강변 산책길입니다. 진주의 대표 얼굴이자 시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장소인 남강변을 따라 조성된 곳으로 평소 사이클과 러닝 등의 운동은 물론이고 산책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장소인데요. 먼저 상평동 쪽으로 가시면 강변에 습지원이 있어서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볼 수 있고 드넓게 펼쳐진 풍경이 답답한 마음을 뻥 뚫리게 합니다. 특히 산책뿐만 아니라 다양한 스포츠를 즐기기에도 좋은 곳인데요. 시민들이 테니스와 게이트볼, 사이클 등 다양한 운동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강 건너편인 호탄동과 가좌동 라인으로 오시면 아파트와 주택가 등의 거주지에서 바로 산책로 진입이 가능한데요. 절벽을 따라서 넓은 데크길이 조성되어 있고 강변의 다양한 풍경을 감상하면서 산책할 수 있습니다. 이곳을 힐링로드로 추천드리는 이유는 시원한 경치와 강바람을 맞으며 산책할 수 있고 데크가 넓은 편이어서 위험하지 않고 편안하게 걸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바로 옆에는 이렇게나 예쁜 카페들도 있어서 앉아서 커피 한잔 마시면 힐링 완성입니다. 진주 힐링로드로 정말 딱이죠? 네, 이렇게 진주에서 산책하기 좋은 코스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아름다운 풍경만큼 걷기 좋은 이곳에서 힐링도 하고 건강도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